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줄리가 차기 대선의 가장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김건희 씨가 해당 매체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직접 그녀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종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합니까? 수은이입니다.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대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이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중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두 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오고 또 제가 사업하라고 정말 줄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네, 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 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 네.